BMI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서진이 좀 심심해 보이는데 게임 멘토스 한 뽑아줄까? 멘토스 많이 먹어서 달아서 맛없을 것 같은데. 아, 저쪽에 있는 지 뽀뽀기가 딱인데. 그 뽑았으면 딱 주면 되는데. 멘토스 많이 먹었어? 멘토스 뽑아줄까? 질렸지? 18개 있어요. 18개 돼 있어? 엄청 많네. 일단은 저거 뽑을 때까지 안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너무 많이 갔네. 위를 노릴까? 밑을 노릴까? 으쌰! 아하, 어? 뭐야? 좀 밀렸어. 오, 왜 밀린지 모르겠지만, 게이득. 자, 이거는 지금 왼쪽 끝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끝. 아, 이번에 잘 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딱인데. 서진은. 안 돼! 안 돼!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저 뽑히지 되는데요. 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시작이죠?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자. 아, 이거 안 밀리나요? 그러면 저쪽 1번 큰 거부터 한번 또 밀어보자. 안 될 때나 다른 걸 밀어야 됩니다. 나 싸싸 역시 빡세네. 이거 5개 제일 빡세. 끝판대장이기 때문에 끝판대장이 쉽게 뽑히진 않습니다. 가나이, 이 완벽하게 들어간 게 안 밀립니까? 이거 위를 한번 노려볼까? 위를 아까도 위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좀 안 밀리고요. 가나! 많은 애 뭔가 좀 뒤에 밀려줘야 희망이 보이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나요? 와, 진짜 들어갔는데. 하, 조금밖에 안 밀리네. 아, 예전에 어떻게 뽑았지, 이거? 안 걸리면서 뽑았긴 했지. 자, 네, 4회 남았네. 좀 밀어보자. 갔다리 왔다리 하면서. 아, 이거 밀려줘야 되는데. 딱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약간 흔들어줄까? 멘토스가 이게 좀 그 끼어있기 때문에 아크릴이 흔들어줘야 이게 살짝 밀리거든. 그래서 살짝 밀어 흔들어줘야 됩니다. 안 돼! 자, 2회. 어, 뭐야? 아까 2회인데? 내가 흔들어서 깎인 건가? 아, 횟수가 팍 줄은 것 같아. 사실 이렇게 안 뽑히면 저도 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돋는 게 아깝기 때문에 저번에 이렇게 하고 한 8만 넣은 것 같은데. 아, 나, 이 두 개가 끝판대장인데. 어? 뒤에 서진이가? 방송 나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크릴이 좀 깎여 있어가지고 잘 안 밀립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안 깎여 있고. 자, 이 두 개는 안 깎여 있고. 자, 이거는 깎여 있어. 그래서 잘 안 밀려. 요거는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밀리게끔 돼 있어. 아, 나 이거 보동이 졸기다. 원래 이름은 서진입니다, 여러분. 보동이는 이 별명입니다. 별명, 제가 지어준 별명. 위를 한번 노려볼게. 가나이요. 와, 진짜 이게 안 밀리면 안 되죠, 지금. 야, 이거 약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뭔가가 지금 돼야 되는 시점인데 안 밀려주면 안 되거든요.
이 끝판대장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걸 뽑을 수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싹쓸이 하는 거야 저거 뽑고? 저거 일단 뽑을까? 아 지금 밀리기만 하면 딱히 또 안 밀리네. 오! 약간 돌아나갔어 그래도. 일단 이게 돌아가야 돼. 옆으로 돌아가야 삐뚤어지 있으면 절대 못 뽑거든. 그래서 왼쪽 저걸 잘 좀 밀어줘야 돼. 아 어쨌든 저게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아하 안 밀리나요? 위로 한번 밀어볼까? 아 아까 흔드니까 이게 횟수가 빠지더라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동호 없을 때 이거 여기 안 돼! 아프리카 TV BJ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저 찍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자, 갑니다. 슈! 아, 요즘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많이, 아프리카 많이 유명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찍으면 이제 유튜브에 넣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아, 이게 일단은 일자로 만들기 때문에 밀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 자, 이 오해에 뭔가 만들어 보자. 한 개라도 밀 수 있게 가 보자. 자, 돌아는 갔거든. 가. 아. 위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나요? 예! 1타 2피 봤죠 여러분? 와 힘들었습니다. 진짜 제일 빡센 거였습니다. 자, 야 그릴 뽑는 맛 아니겠습니까? 요까지 깔끔하게. 와 아깝습니다. 조금 남아있거든요. 자 두 개. 자 딸기니 10개 감사합니다. 의리님 한 개 감사합니다. 너의 별풍선 10개 우리 딸기님께서. 아하! 아. 자, 오른쪽 한 번만 딱 치면 나오겠죠? 야, 딱 그지만 치는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아, 이거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위치가 망했네요. 잘 들어갔는데. 아, 위치만 좋았으면. 일단은 저거는 무조건 빠진 것 같고. 저 옆에도 그게 빠졌거든요. 요거 이제 큰 거. 요것만 딱 뽑으면. 두둥. 두둥. 자, 요걸. 아유, 5천 원 안 될 것 같아. 만 원 가야 될 것 같아. 자. 어, 우리 노숙자님께서 초콜릿 22개 감사합니다. 심님께서, DL님께서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요거 모서리 들어가면, 아, 의리 타면 나올 것 같은데. 가나요, 슛? 이거 아니, 뽑았는데요. 밑에 이거에 걸렸습니다. 일단 지금 뽑았습니다. 자, 보시면, 상품에 걸렸기 때문에. 자, 옆에 거만 뽑으면 돼,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급판대장 한 마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아크릴 크고 깎였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지만, 아, 이게 제일 어려워. 아크릴 폭이 크기 때문에 흰 반대가 많아가지고 잘 안 밀립니다. 이게 제일 빡센 건데, 이럴 때는 와리가리 해야 됩니다. 와리가리. 아! 왜 안 밀렸죠? 정확한 위치인데, 이거. 이럴 때는 위를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이때 또 와리가리가 들어가야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아, 밑에는 좀 약간 들려있기 때문에 게이드강 아니겠습니까?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샤까리. 아, 이게 지금 뽑힌 건데 어쩔 수 없어 인형을 뽑아야 되는 각이죠 지금. 자 옆에 지금
인형 그 옆에 끼웠습니다. 예. 와우, 한 방에. 이 맛 때문에 뽑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인형을 딱 밀어가지고. 그렇다! 예! 예, 예. 자, 이것도 뽑으면서. 아. 시간 가. 시간. 자, 지금 시, 뭐 뽑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김에, 아, 약간 싹쓸이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텅텅 비었거든요. 아, 제 공짜비부터. 왜? 큰일 났대. 예, 잘라놨고. 자, 지금 각이 나왔기 때문에 샤오미 배터리 지금 한 위치만 잘 맞으면 한방 각인데 제가 샤오미 배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아크릴 안 깎여 있거든요. 한 방에 브루스. 예, 클라스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또. 자. 그러면 차량용 거치대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자, 차량용 거치대 갑니다. 오, 이것도 빡빡한데 이거. 자, 이거는 아래 위로 좀 밀어줘야 돼. 예. 스마트폰. 이게 한 방에 되는지. 안 깎이면 사실 이게 원래 정상인데 사장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깎아서 그랬지. 옛날에는 안 깎였었는데. 아래를 좀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오, 이 박스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박스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박스 밀어서 뽑으세요. 상단, 아, 밑에 맞춰야 될 것 같다. 아, 나 낚시당했다. 아, 처음에 들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삐뚤지사고 뽑기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모서리 정확하게 맞추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유, 고수형이거든요. 완전 삐뚤어져 있거든. 아! 아! 예! 이게 바로 클래스죠. 계속 나옵니다. 자, 어! 딱 끝났네? 오, 마지막이었어. 오! 여기서 내가 한다. 열심히 들었노? 빠진 거 아니야? 아! 오, 그렇다. 난 얘가 열쇠인 줄 알았어. 얘 뭐야? 이 뭐, 그거, 어? 열쇠 그린데? 본인 쓰레기잖아. 쓰레기 아니야고요? 버린 거야, 누가? 이거 버린 거라고? 응. 아, 그래? 여기 놔야 돼. 버린 거야? 열쇠가 떨어지네요. 떨어진 거 아니야, 열쇠가. 열쇠가 휘었노, 이거. 자, 자, 여러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거 같은데. 떨어진 거. 어우, 열리네. 오, 여기 크다 이거. 끝판대장. 끝판대장 깼다. 둥둥둥둥둥. 이거 비싸긴데. 게이드. 이거 싹쓸이각 나오는데 이거. 싹쓸이각 나오는데. 자, 보자. 계산해보자. 자, 만 원에 세 개. 한 3만 원이면 싹쓸이 가격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예? 지금 가까워, 오랜만에. 이렇게 아크릴이 안 깎여있을 때 싹쓸이 안 하면 싹쓸이 할 데가 없습니다. 서진이에게 뽑고 싶은 거 있어? 저거 이어폰. 인형. 아, 서진이 좋아할만한 게 없네. 레고. 시계. 휴대폰 충전은 안 쓰지?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일단 다 뽑아보자, 그러면. 싹쓸이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창솔님께서 100개를. 창솔님 끝. 창솔님이 100개 지원. 자, 그래, 안 깎인 거 다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컵부터 해볼까? 아크릴 안 깎여 있으면 다 뽑지요. 자, 갑니다. 컵 갑니다. 아하, 유리가 아깝네요. 유리만 안 나갔으면 바로 들어가는 각이거든요. 한 방에 나온 각이기 때문에. 한 방에 가나요? 아, 예, 정확하게 유리만 탔어도 한 방 각이었는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안 깎인 것들은 또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아이고 많이 갔다. 에헤이 어허이 짜이. 자, 이제 컵은 또 우리가 캠핑 갈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올 말에 캠핑 가는데 써야죠. 가나요? 슛! 아, 아깝다. 아, 조금 남았는데. 자,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노려봅시다.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야! 아하! 아, 이거, 저거 좀 쉽게 뽑을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좀 빡세네, 이거. 쉽진 않네. 왔다! 가자! 슈어! 어! 왜? 아, 삐뚤어질 수 없고 안 밀렸습니다. 아, 아깝네요. 완벽한 유리 각이었는데. 안 돼, 이거. 아, 저거 은근히 빡세네. 아, 싹쓸이 욕심에 이것도. 저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개인 직업부터 공략해가지고. 아, 이게 막. 이게 말이야, 또. 저기, 삐뚤어질 때나. 안 되겠다. 안 들어가네. 오케이. 무시 좋고요. 들어가면 된다. 가나요? 아! 나오라고! 아, 나. 딱 걸려있네, 이게. 이게 특징이 항상 그. 아, 흔들어 사라졌어. 아, 흔들지 말걸. 아. 이게 저번에도 흔들었다 사라지더라고. 작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게 아깝기 때문에 뽑고, 배터리를 한 개를 딱 뽑고. 아이씨, 일단 이런 것들을 그냥 밀면 되거든. 하나 둘. 사실 내가 필요해서 뽑는다기보다 이제 싹쓸이를 해야. 아, 이게 또 영상용으로 싹쓸이를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쓸데없이 뽑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예, 우리는 싹쓸이 엔딥에 빠졌기 때문에 제 진지에서 넣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컵. 슛! 오케이. 두둥! 뭐야? 어이, 이거 뚜껑 달린 거네? 좋지? 네. 사진 너 해. 맞습니다. 근데 뜯어야 돼. 내가 뜯어줘야 되는데, 뜯는 그게 없다. 면도기 갑니다. 면도기. 뿌리래. 뿌리 담겨있네. 뿌리깔. 아, 아니, 아니. 뭐지, 이거? 뚜껑이 있는 거. 아, 뚜껑이 뭐. 아, 그냥 있는 거네. 자, 갑니다. 이거 사진이 아크릴이거든. 하고 싶은 아크릴이란다. 위험해, 조심해. 이거 풍 친다, 얘. 아크릴이 은근히 날카롭거든. 자, 지금 모서리 치해야 될 각인데요. 아, 이제 또 클라스가 역시. 이거 뭐죠, 이거? 면도기입니까? 면도기네요. 자, 옆에 요거 이거 스위스 정품. 오케이. 오, 참 잘못 될 것 같아. 칼. 스위스 칼. 캠핑 가서 쓰면